예배재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한 새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잘못된 죄와 부정한 것과 실족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용서함 받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며 아버지 좋아했던 저희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
할렐루야.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밤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한 새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잘못된 죄와 부정한 것과 실족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음 받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용서함 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며 아버지 좋아했던 저희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태신자 같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베네수엘라에서 푸푸틴의 귀한 사명을 주님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허연행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이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오늘도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저희들이 될 줄로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거대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서 여전히 늘 그랬듯이 시작하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의 종교가 있고 눈, 또 하나는 귀의 종교가 있습니다. 눈의 종교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고 뭐가 보여야 거기에 이제 빌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좀 든든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상도 만들고 또 그림도 붙여놓고 뭘 자꾸 만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만드는가 하면 이게 잘 안 들릴 때 불안하니까 뭐가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이 이 귀라고 하죠? 듣는 거예요. 먼저 들립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눈을 태어나자마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들이 뭔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열려있는 감각이 또한 이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그 조그만한 그 탁상의 캘린더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냥 거기 있는 건데 그 영어로 faith, 믿음이라는 글자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귀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라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배려를 하셨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쪽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가기 직전까지 이거를 열어두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할 때 이렇게 위문차 가시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식물인간으로 저 누워 계신 지 오래되셨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말 조심해야 돼. 그냥 곧 가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막 형제들끼리 막 말다툼하고 장례 절차 가지고 막 싸우고 그분 다 듣고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왕준 와가지고 아이 이분 오늘 넘기기 힘들겠구만. 뭐 의사들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들을 야단치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면, 그분이, 물론 다 다른 감각은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듣는 이 감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못 들으면 영혼의 귀라도 다 들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던 분이라는데 말씀을 전하고 같이 간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도 이제 이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오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감각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야 됩니다. 들리는 만큼 우리는 액션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안 들리면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들리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죠? 들립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죠?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귀는 범위가 있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잡히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이거보다 너무 커도 안 들려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개미가 몇 마리 있다고 하십시다. 그 개미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언어가 있을 텐데 그 소리는 여러분 귀에 안 들리죠. 너무 작아서입니다. 걔네들도 얘기합니다. 소리 냅니다. 다만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움직이죠. 자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도 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공이 움직이면서 내는 그 마찰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굉음이다. 굉음. 굉장히 큰 소리다. 그런데 정작 그 지구에다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소리를 전혀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커서. 그건 한쪽은 너무 작아서도 못 듣고 다른 쪽은 너무 커서 못 듣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위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소리가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A voice from above.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신 그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목적이 완성됐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 이 세상에 남겨놔 보셨자 하나님만 손해예요. 또다시 우리가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거기서 비틀거리고 그저 내 믿음 하나 제대로 간직하지 못해서 휘청휘청하고 좀 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러면 지켜보는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더 구원하시는 게 낫지. 그런데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남겨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좀 보탬이 되라고.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 거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사명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시는 건데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everyday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는 응답했습니다. 왜? 들렸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막 부담이 돼요. 막 부대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들었으니까 들렸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가는 선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먼 데 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그 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현장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Here and now. 거기만 선교지가 아니고 바로 여기도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음성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옆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옆에서부터 오는 소리 A voice from side.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주로 그 음성은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선교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플랜 A를 막으시고 플랜 B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플랜 A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확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뭐 인간적인 야망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A가 아니고 B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인간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낙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들이 아주 처진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저들에게 꿈을 통해서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 땅이었습니다. 저들은 원래 아시아 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의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셨으면 유럽보다 한국이 먼저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뻔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저도 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는 아시아와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터키만 지나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탄불 도시에 가면 도시의 절반은 아시아, 절반은 유럽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집은 아시아 쪽에 있고 선교 사무실은 이 유럽 쪽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이 선교사님은 출근하실 때 사모님한테 인사하기를 여보 오늘도 나 유럽 갔다 올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이제 유럽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을 통해서 Come,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바울 일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바울 일행을 태우고 한 척의 배가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데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 일행을 태운 그 한 척의 배에는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멋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은 액션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음성은 들려오는데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게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듣는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하든지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도 바쁜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탄식소리도 들리고 그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바쁘지만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 일행을 태운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았듯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세르를 태웠던 그 한 척의 배가 1884년 1월 13일 4월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이르렀을 때 그 한 척의 배가 조선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할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아까는 위에서 이번에는 옆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의 목소리이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저 음부에서 지옥불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 음성이 바로 본문에 나오네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지금 가 있고 부자는 웬일인지 이 음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음부인데 뭐 거기로 가면 지옥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바뀔 일은 없으니까. 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같다. 그런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부자로 살면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괜찮은 부자였겠습니까마는 아마 이 부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요 좀 넉넉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허덕이에요. 돈이 없어서 허덕이에요. 그분들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요. 뭐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정도 부자면 뭐 아무런 고민이 없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는 세계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막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 탐욕 자체를 질타하시는 거지 부자로 산 것이 죄다. 그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올 곳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제 다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형제 다섯만큼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는데 주여 저 나사로를 잠깐 외출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좀 그 말 한마디만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No.
거절당합니다. 이 부자의 외침, 부자의 안타까운 주여, 제발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소리가 별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여유만만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도 잠깐 지나가는 소리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이대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다 거기로 갈 텐데 그들은 지금 멀쩡히 여기 살아있지만 이대로 살면 분명히 거기로 갈 텐데 거기로 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의 그 외침과 절규를 저들도 똑같이 할 텐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부자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어랬나. 지금 그리고 여기 이 표현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은요 No more chance, 이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도 거기서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수도 없고 또 그 동네에서 생존 세계로 누가 나올 수도 없고 저 낙원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를 적시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간절한 요청마저도 무참하게 거절되는 장소, 여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해수욕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이 특수 요원들은요 그 와글와글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내는 소리들 가운데서도요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귀신같이 듣습니다. 그분들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알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요한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이 조용한 이 아침 시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너 등대되어 주의 사랑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온전에 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 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얹어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 이어 살리세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자리를 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육신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영혼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혼으로 가야 하는 저희들인데 그 짧은 세월 속에서 웬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천국 복음 듣게 하시고 아무나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저희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때때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사람